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부터 성경 읽습니다. 지난주 설이라서 성경 안 읽으셨죠? 대답이 없어요. 지난주 성경 읽으셨어요? 뭐 대답 없어도 해야죠. 자, 사무엘상 21장에 가서요. 1절 말씀, 우리 프린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노브. 네, 노브는 지명입니다. 지명. 그런데 가서 누굴 만났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아히멜렉이 떨며 굉장히 놀랬죠. 웬일로 여기 왔느냐 이랬죠. 다윗이 도망온 거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 사울왕의 미움 받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유랑 생활, 도피 생활 하게 됩니다. 안 됐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서른의 왕이 되는데, 그 서른의 왕이 되기까지 혹독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기 전에는 형님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남의 집 가서 노예살이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왕의 진심을 알았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그러다 말려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작심을 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살려두면 자기가 이스라엘 왕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어이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아까를 알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여기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우선에는 도망가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가서 먹을 거, 떡을 얻었어요. 여기 나오는 떡은 뭐냐면 진설병,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 매 일주일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지는 떡 나온 거, 그걸 이제 배고파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급히 도망오다 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기라도 얻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죠. 그때 골리앗을 죽이고 뺏은 칼이 있는데, 바로 여기 노베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그거를 이제 얻어가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도망가게 됐는데 어떻게 될것 같으냐, 하나님 뜻을 묻고요. 하여튼간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도망간 데가 어디냐 하면 15절 말씀인데,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것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여기 도망갈 때 다윗이 앞이 캄캄하니까 국경선을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경선을 넘어갔을 때 제일 그 가까운 도시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가드. 그 당시에 블레셋은 중앙집권 왕권이 아니고요, 그 도시별로 된 지방분권된 그런 도시국가에서 도시국가. 그래, 블레셋의 핵심적인 도시가 5개인데, 그 5개의 도시는 각각의 주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왜 가드를 갔느냐 하면 국경 넘어서 제일 가까운 데가 가드예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그냥 헐레벌떡 뛰어가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내가 망명 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다윗의 정체가 탄로 났어요. 그 가드의 왕은 못 알아봤는데 신하들이 알아봤어요. 저거는 다윗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지금 어디 들어간 겁니까? 완전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는 불과 한 3, 4년 전에, 3, 4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출신의 장수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다윗에 의해 가지고 죽는 골리앗을 봤잖아요. 그가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잊어먹을 리가 있겠냐고. 그때 완전히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만 게 나타나더니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맞아 죽었잖아. 그걸 패했잖아요. 3, 4년이 지났는데 그 패배한 당사자들로 볼 때는 다윗을 잊어먹지 않죠.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왕한테 너무 시달리니까 그냥, 아휴, 내가 절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도가니 된 쥐가 됐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그랬는데,
다윗이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미치광이 신용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미친 사람의 신용을 할까? 이건 살기 위해서 한 거야, 살기 위해서. 사람이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면 제일 비참한 일도 해요. 배고프면 길거리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게 되는 거고 쓰레기통도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꼼짝없이 자기가 가드왕한테 갔는데 신하들이 다 알아보니까는 다윗이라고 하는 게 탈로가 나가지고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치광이 신용이라도 해서 살아나기를 원하지. 그럼 왜 미치광이가 되면 왜 이게 살아날 가망성이 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여기 오면은 그 미친 사람의 귀신이 자기한테도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미치광이는 건들면 안 되죠. 그래서 너 나가라 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미치광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미친 사람 본 적도 없는데 미치광이 흉내를 낼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미치광이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흉내 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지금 여기서 미친 사람처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거 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 또 진짜 또 잘못될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건 어디서 많이 봤다고. 어디서 봤습니까? 사울왕에게서 봤다고.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렇게 될 때는 그 시기심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냐면 악령이 틈탔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니까 사울이 미치광이처럼 막 발작을 했잖아. 그런 걸 다윗이 봤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에 나가지고 사울한테 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침을 흘린다든지 혹은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는 귀신이 들어간 게 맞다. 그러니까는 이 귀신은 건들면 안 돼. 튀어나와서 우리한테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곱게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자 밑에 시편 56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게 그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6편인데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밑에까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조밀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조밀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의 위대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지금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교만한 자가 나를 친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를 갖다 죽이려 하니까는 국경 넘어서 도망갔는데 또 아기스 왕한테 가니까 자기를 알아봐가지고 미치광이 신용에서 빠져나올 때 과연 그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네.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 했어요.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한다고 하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사자 입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죠? 네. 그러한 상태가 있었다. 그랬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이리저리 살려고 국경선 넘어가고 또 아기스 왕한테 들켜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미치광이 신용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났는지 예, 눈물을 병에다 담으면 담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신세 차량을 한탄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다 그랬죠. 결국에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빼내셨죠. 예, 그때 심정을 여기에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시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편집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구약 읽고 신약 읽기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신약을 읽으려 해요. 그죠? 구약을 잘 안 읽으려 해서 우리가 구약 한 3분의 1 읽었습니다 지금. 근데 신약을 읽으려 하는데 그 대부분 그렇죠. 아 우리니까 구약을 읽고 있지 다른 사람 같으면 신약을 읽으려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설 지내고 오니까 오늘도 설인 줄 알아요. 대답 좀 해요. 대부분의 이제 신약 성경이 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을 잘 안 읽으려 하는데 만약에 구약을 읽으려 그러면 어디를 읽으려 해요? 만만한 게 시편이랑 잠언이요. 예? 시편이랑 잠언이요. 근데 잠언은 난해해요. 잠언은 난해. 하나도 앞에랑 뒤랑 연관되는 게 없어. 그 바깥에 쌓아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읽기가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또
시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서 시편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맨 기초는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1층이야. 바닥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 여호수아, 사사기, 예, 사무엘, 상하 이렇게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초 위에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게 있어야지 역사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사시대 때 삼손이 어떻게 했고 또 뭐 에스더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윗이 어떻게 했고 이런 역사가 기록되죠. 그죠? 그리고 이 역사서 위에 이제 2층 집인데 그 위에 3층이 딱 쓰려고 뭐가 쓰냐면 선지서가 서요. 선지서가. 선지서는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이죠. 이사야라든지 혹은 예레미야라든지 혹은 뭐 요나서라든지 선지서들이 거기 서요. 그리고 그 위에 꼭대기 층에 있는 게 뭐냐면 시편 자면이에요. 시편 자면이요. 그거는 이게 시편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책이에요. 네. 그러면 뭐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하면 돼. 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더라? 뭐 이런 거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지서 있죠. 선지서. 선지서를 보면 요나서 이런 거 보고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는 그 시대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 해석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문 중에서 우리가 볼 때 보면 사건을 기록하는 사건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해설에는 논설이 있다고요. 사설, 사설. 그러니까 신문 읽을 때 사실은 뭘 읽어야 되냐면 사설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근데 대부분 경우는 안 읽죠. 신문 사설 안 읽잖아요. 네? 사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설이 뭐 한겨레 신문은 한겨레 신문의 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앙, 동아, 또 뭐야 이거 조선 이런 데 정중동 이런 데는 또 보수적인 신문들은 보수적인 신문의 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바를 잘 알면은 굉장히 많이 힌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그런 거예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에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해석을. 그리고 이제 요 시편이랑 잠언이 있죠. 시편 잠언 이런 시가서 있죠. 뭐 예레미야 애가라든지 아가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거는 뭐냐면 그 해석해 놓은 것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설교체가 선지서거든요. 일반적인 설교체가 선지서예요. 그런데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시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지. 소설을 쓰면 한 권이에요. 근데 시로 쓰면 딱 하나면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같은 거는 말하자면은 그 성경 한 권을 다 압축하고 요약해가지고 시로 만들어라 하면은 예를 들면 시편 23편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그 교훈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영혼의 노래로 만들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시편 56편을 지금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 신청했다가 정체가 탄로나서 극적으로 도망갔을 때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읽으면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읽으면은 시편이 그게 그거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참 그 슬프고 눈물 날 때 자기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또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들통 나가지고 도망가는 미치광이 신용함에 도망가는 그 처량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부은 시편.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이거는 양반이죠. 네. 오늘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 오신 분 계신가? 아니면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우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어디라도 가서 살라고 했는데 자기가 살 수 없으니까 미치광이 신용을 하고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치광이 신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아주 배짱도 좋다고, 지금. 배짱도 좋고요. 막 품위도 내고 막 이래가지고 온갖 멋도 다 내고 그러는데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막 발작을 하면서 겨우 살아났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강에 사는 거죠. 예?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호강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 예, 뭐든지 그냥 그 상황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 TV나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이번 설에 설인가? 설 지나고인가?
하여튼 그냥 마음 먹고 극장을 한번 가자 그랬는데 못 가가지고요. 마지막 날 갔어. 마지막 가서 레미제라블을 봤어요. 장발장을 봤습니다. 저는 누구 같아요? 에휴, 또 영화 안 봤으니까 말이 안 되지. 감독시다. 하여튼간에 우리는 그 픽션 속에 산다고. 가상적인데 많이 살아요. 네. 가상적인데 살아가지고 뭐 연예인들 뭐 보고서 드라마 보고서 그리고 앞집 뒷집 보면서 사는데 사실은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좀 그런 군더더기를 다 뺐으면 좋겠어. 다윗의 시편이 여기 소설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시를 쓴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그 아기스한테 피했다가 들통나서 미치광이 신용해서 구사일성으로 살아났던 경험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가,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리얼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군더더기 없고 가식 없이, 예,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장 2절로 가보겠어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이제 그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아돌람굴로 피합니다. 그래, 아돌람굴로 피했는데 예,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함께한 사람이 400명이라. 나중에 이게 6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죠. 다윗이 처음에 자기 추종자들이 400명이 모였는데 그 아둘람굴레 피했을 때 모인 400명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는 뭐냐면 정치적인 박해. 그러니까 세상의 행정적인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당한 그런 고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인데 거기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불법으로 막 잡아다가 뭐 어떻게 했다든지 혹은 막 괴롭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울 밑에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는데 핍박받는 다윗 품 안으로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모여든 사람들. 자, 두 번째는 뭐냐, 빚진 자들이죠. 빚진 자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느냐면 그 사울 왕이 다스릴 때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또 함께 사랑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부자들이 예를 들면 고리대금을 계속 한다든지 혹은 왕이 세금을 막 걷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득이하게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에게로 가서 내 생활에 새로운 희망을 얻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 번째로 되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요.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안 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다 비성경적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네, 너무 마음 불편해가지고 도무지 내가 이런 거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니까 지금 다윗이 아돌람굴에 피해있다 하니까 소문을 듣고 여기에 온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 정치적인 그런 안식을 찾아서 온 사람, 그리고 경제적인 파탄을 면하기 위해서 찾아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뭐냐면 생활에 몰락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생활? 세상 나라에 너무나 찌들려가지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서 어떻게 해방될까라고 생각할 때 원래는 사울이 왕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를 펼쳐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사울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바꿔놓으니까 도무지 여기서는 살 수 없다 해가지고는 이제 다윗을 찾아서 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품 안으로 오는 사람. 그러니까는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얻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400명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싫은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에 자유하고 거룩하고 평화롭고 이런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오늘 교회 온 거 좋아요, 나빠요? 아, 대답 좀 바로 해요. 오늘 교회 온 거 좋아요, 나빠요? 예, 잘 오신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탁 내려오는데 눈이 하고 왔는데 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왜 갑자기 주일 새벽에 눈이 오냐 이랬는데 많이 올 것 같아요. 제가 7시 그 반대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러더니 뭐 금방 그쳤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듯이 그랬는데 교회는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는데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는 것보다도 주일날 교회 와 있는 하루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그거 왜 좋냐면 세상에 나가면 영육관이 다 시달리는 거예요. 영육관이 다 시달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손해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지.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잘 살면 되는데 가혹한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한다든지. 일하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근데 너무 가혹한 노동을 하거나 부당한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로 모이게 되고 예수님이 우두머리인데 예수님 품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아둘람 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러한 이제 공동체가 생겨났는데요. 자, 이때 그 다윗이 그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아마도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자, 거기 1절부터 밑에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지금 여기 아둘람 굴에 피해서 있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사울은 자기를 잡으려고 쫙 이렇게 쪼아오잖아요. 예,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할 때 그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물로 나를 확 씌워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웅덩이에 빠지면 잡으려고 하는 상태. 그러니까는 그 사방의 두려움이 막 자기를 엄습해 오는데 그 굴에 피해가지고 한 400명 무리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숨어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죠. 예. 지금 다윗은 그 굴 속에 숨어 있지만은 고립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핸드폰 안 터지는 데가 없어. 온갖 군데 다 소통이 되고 있지만은 뭐가 불통이냐? 하나님과 불통이야. 그게 다른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소통 중에 소통은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넓은데 막상 나가면 말 상대할 사람 없어요. 돈 주니까 말 상대하는 거지 돈 안 되면 말 안 붙입니다. 가서 흥정할 때도요, 물건 사는 척하니까 흥정을 하잖아요. 말 붙입니다. 근데 그 장사하는 분들이 딱 알아차리잖아요. 괜히 흥정만 하지 간만 깎지 안 살 것 같으면요, 그때부터는요 대꾸 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과 교통되고 있는가. 그 다윗은 그거 하고 있잖아. 그랬는데 7절에 보면 그랬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오도가도 못하는 굴 속에 은신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마음속에는 뭐 있어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나는 이미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문제 해결 안 됐지만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지금 다윗은 하고 있잖아. 그게 지금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래요. 우리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냉장고 가면 먹을 거 다 있고 뭐 나름대로 나가면 뭐 좋은 거 다 있다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뭐냐? 마음의 확정이 없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건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고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물로 탁 던지지만 그물에 안 걸려들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 다윗은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인가 아닌가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별로 불안할 게 없어요, 지금. 누가 잡으러 옵니까? 웬만하면 막 집 다 있어요. 웬만하면 자동차 다 있어.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피난도 잘 못 가. 가져갈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딱 없는 게 있어. 내 마음에는 확정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더라도 기가 막히다니까요. 우리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렇게 교회 보면은 없는 게 없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있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는 게 없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당을 다니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당 해가지고요. 눈에 있는 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 국수 드셨죠? 점점 대답을 안 하시네. 국수 드셨죠? 금식하시는 분 계시는가? 근데 오늘 국수가 굉장히 간이 잘 됐더라고요. 맛있죠? 저는 남는 거 먹느라고 세 그릇 먹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먹었는데 오늘 남아가지고 세 그릇 먹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보면 그 교회를 껍데기로 다닌다. 교회를 껍데기로 다닌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확정이 있어야 돼. 뭐 이게 교회가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교인들이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뭐 온갖 게 다 있지만은 내 마음 쪽에 확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국수를 안 먹고 가면 배고프잖아요.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교회 왔는데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오후까지 굶고 가면은 진짜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아 국수라도 먹었나 생각나잖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에 확정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나는 마음에 확신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확정, 결단. 그게 돼 있으면은 오늘 교회로 온 겁니다. 그게 돼 있으면 가세요. 집으로. 확정이 돼 있으면 가시라고. 집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이렇게 충성하겠다. 그 마음이 돼 있으면 가세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가면 안 돼. 너 계속 계셔야 돼. 그래서 숙제를 다 하고 가야 돼. 예? 다윗은 비록 몸으로는 아둘람굴에 피해 있었지만은 영혼은 자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실제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가지고 비록 우리가 고난스럽고 혹은 고립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니 자, 21장 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엑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자, 도엑이 사람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었어요? 85명을 죽였는데 어떤 사람?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하나도 죽이기 어려운데 85명이나 떼죽음으로 죽였대.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이건 뭐냐면 다윗이 노베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고 급히 도망갈 때 그때 그 다윗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밀고 했어요.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데 노베에서 제사장한테서 칼을 받아서 도망가는 거 봤다. 이렇게 고자질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 왜 고자질했을까? 출세하려고 한 거지. 출세하려고. 그러면 사울왕에게 나가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울왕의 종자지. 그럼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지. 거기에서 아부해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이익을 잡으려고 하는데 대가가 뭡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그 다윗 도피하는데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비롯해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다 죽이라 한 거예요. 그러고 가가지고 서슴없이 85명의 목을 칼을 차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다윗이 이런 사람을 봤다고. 기가 막히죠. 다윗은 의롭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는데 도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건을 기회로 이용해가지고 출세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찾아가서 밀고 해가지고 무고한 피를 다 흘리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된다고.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저 도엑 같은 사람, 이름도 도엑이야.
성은 도시고 이름은 에기라.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다윗 그러면 멋있어 보이잖아. 데이빗 그러면. 근데 도엑 그러면 뭐예요? 꼭 돼지같이 생겼잖아. 도엑. 이런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얻잖아. 그걸 보면 속이 뒤집어지죠. 안 그래요? 하나님 악한 사람을 어떻게 놔둡니까? 그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출세를 하게 됩니까? 내가 속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2편이에요. 자, 밑에 1절을 보겠습니다. 밑에 8절까지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여기 등장하는 포악한 자가 누굽니까? 날카로운 삭도가 누굽니까? 도액입니다. 도액이 가가지고 고자질을 했는데 그 고자질하는 혀가 날카로운 삭도 같아. 날카로운 칼이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고자질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사울이 죽이라 하니까 85명의 제사장을 죽여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 자기가 출세를 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승승장구할 것 같아. 다윗은 지금 죄도 없는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랬을 때 다윗이 그게 아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너 같은 사람은 장막에서 뽑아내며. 장막이라고 한 건 뭐죠? 천막을 쳤을 때 말뚝이잖아요. 그죠?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야지 지금 천막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이 말뚝이 기둥이라니까. 근데 천막을 거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기둥째 뽑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악한 자의 운명이라는 거지. 지금 도액이 이렇게 밀고 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말뚝을 뽑아버리듯이 너를 한 번에 확 뽑아버린다. 악인의 멸망이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예,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액을 뽑아내면 뿌리째 달려 올라옵니다. 그렇게 뽑아낸다는 거죠. 그 대신에 나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 환경 속에서는 최고로 유용한 이게 과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름도 쓰고요, 올리브유 기름도 쓰고, 그 다음에 과일도 먹고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건데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러니까 정말로 유익하고 날이 갈수록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푸른 감람나무가 누가 된다고? 다윗 같은 사람 된다. 근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도액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장막에 말뚝 뽑듯이 확 다 뽑아버리니까 뿌리가 뽑혀나가서 나중에 죽을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보면 그 다윗의 그 믿음이 오락가락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오락가락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락가락 하는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오늘 교회를 와도 그렇고 교회를 안 와도 그렇고 이런 게 오락가락 하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고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고 이게 오락가락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번영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 그러면 나도 안 믿을까? 그런 게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봤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은 굴 속에 숨어가지고 은신하고 있는데 도액 같은 사람은 활기를 치며 다니면서 상을 받고 있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다. 너는 뽑히고 나는 푸른 감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미래를 믿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거나 긴가민가 해가지고 정말 우왕좌왕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미끄럼 타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내가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23장 5절에 보면 그일라에 가서 숨게 되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게 그일라가 등장하는데요. 동네 이름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사울왕이 다윗을 끝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경유해가지고 블레셋 가드로 숨었죠. 그러다가 어서 들통이 나니까 다시 아돌람굴로 왔죠.
아돌람굴로 와가지고 헤레스 불로 숨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일라로 가게 되는데 그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약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서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지만은 용기를 내가지고 그일라를 침략한 블레셋을 쳐요. 이거는 또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다윗은 자기가 코가 삭자라고 예. 자기는 지금 막 도망다니기 바쁜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를 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쳤다고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기 나타나야 되는 사람 누구냐면 사울왕이죠. 원래는 사울왕이 나타나서 블레셋 침략을 막아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 못 하잖아 사울은.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쳐가지고 그일라를 구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분하게 잘한 거죠. 도망다니는 신세에 고통받는 동족들을 살려내니까 과분하게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숨어 지내야 되는데 그일라 성을 구원했다고. 그러니까는 사울은 블레셋 침략했다 하니까 나타나지도 않더니 다윗이 와서 그일라를 구출했다 하니까는 다윗 잡으러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사람의 그 본 걸 보려고 그러면 뭘 보냐면 나중에 흔적을 보면 알아요. 교회를 손해되게 하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타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해코지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손해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건 완전 사울종자입니다. 사울종자. 사울은 왕으로 세웠을 때 블레셋과 싸우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일라 성이 침략을 받으면 즉각 달려나가야 되잖아. 근데 왜 그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 잡으러 다니냐고. 그 블레셋하고 싸우라니까 안 나타나고요.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그일라를 구원해 놓으니까 다윗 잡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나중에 꼬리를 보면 다 알아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첨할 때는 몰라요. 도액 같은 사람 최고지. 하, 다윗이 도망가는데 봤어요 내가. 아, 그런 사람 최고라니까 가서. 근데 나중에 하는 일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해코지를 못해. 그게 은혜 받은 진짜 백성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10년, 20년, 30년을 섬기는 거하고 맞아야 된단 말이죠. 예? 자기 불리하면 도망가 버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그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평상시에는 그냥 세상 말로 좀 농땡이 치세요. 아, 그 제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보통으로 하세요. 보통으로. 근데 교회가 어려우면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랍니까? 어렵다 하는데요. 어렵다 그러면요 너나 해라 그러고요 닦았다 구렁텅이에다 집어넣으려 한다고. 그것도 완전히 사울 심보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형편이 안 되지만 동족들이 블레셋한테 습격을 당했다니까 가서 구원해냈다고 그랬는데 사울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오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10 황무지로 피하고 그 다음에 40 황무지로 피해가지고 엔게드 요새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일날을 구출하고 나서 도망갈 때 그 다윗의 심정을 표현한 게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 2절 밑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그 속이 상합니까? 그러면서도 그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끝내 원수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내가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 선한 일을 하고 도망가는 그 신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시편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다윗의 그 통분이 여기는 심정이 나오는데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시편 중에서 이제 그 표제라 해서요. 표제. 표제라 해가지고 그 타이틀이 있어요. 그게 타이틀인데 타이틀을 보면 그 시편이 언제 지어졌는가라고 하는 배경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 표시해 놨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걸 참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시편을 볼 때 시편은 그 내용에 따라서 감사시 혹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혹은 뭐 메시아에 관한 그런 찬양 또 순례자들의 그 시 그 다음에 또 교훈 네, 교훈하는 시 그 다음에 참회하는 거 죄를 회개하는 참회시 혹은 저주시 뭐 또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주제별로 이렇게 볼 때 몇 가지 주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탄시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갈등과 수렁 속에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탄식하는 그런 시 다윗은 그때 이런 시를 짓게 됐죠. 자 그래서 2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여기는 어디냐면 다윗이 이제 그 엔게디 광야로 숨었습니다. 엔게디 광야 요새에 숨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다윗이 굴 속에 숨어요. 그럼 왜 거기가 그렇게 굴이 많느냐 하면 굴이 많아 원래. 그거는 지형이 그런 거니까요. 지형이 굴 같은 게 이렇게 굉장히 많아서 파진돼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굴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여기로 왔는데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했어요.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 흔히 용변을 보거나 낮잠을 자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낮잠 자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막 추격하다 힘드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잠깐 이제 눈을 붙이고 쉬려고 하고 있는데 그 깊은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죠. 이거는 하늘이 준 기회다. 천재 이루의 기회다. 하늘이 준 기회인데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악한 사울의 목을 베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런 표다. 그러니까 칼로 차라 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칼을 들어가지고 사울을 치려고 하다가 옷자락만 싹 뱉습니다. 옷자락만 베고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죠? 자, 거기 6절인데요. 밑에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사울의 목숨을 탁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왕에서 끌어내릴 때도 하나님이 끌어내릴 거다. 근데 내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옷자락을 베고 그것도 회개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인데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다윗이 바보짓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잘했어요? 잘했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 원래는 사울의 사위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때 상을 준다 했는데 그게 바로 사위 삼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혈육으로 보면 사울의 사위입니다. 근데 사위를 미워해가지고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이 굴 속에서 원수를 만났어. 그런데 다윗이 칼을 내려놓고 살려서 내보냈다고. 이게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은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여기에 그 칼을 내려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로 왕이 되는 것은 이방 나라 왕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울 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나중에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칼을 휘둘려서 왕이 됐으면 왕은 빨리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오래 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칼을 들고 왕이 되거나 피를 흘려서 왕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나거나 또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서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다윗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칼을 휘둘러가지고 피를 흘려서 왕이 됐으면 다윗은 몇 년 못하고도 왕에서 쫓겨났을지 몰라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모델에 맞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중시민권이 있잖아요. 이중시민권이라는 것은 한국 국적이 있고 미국 국적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국적하고 천국시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국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국적이 두 개예요. 자, 그럴 때 어느 것이 더 우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우월해요? 한국 국적이 더 우월해요? 하나님 나라 국적이 더 우월하죠? 예, 한국에서는 잠깐 사는 거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모든 그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세상 나라 방식으로 왕이 됐으면 다윗은 하나님 나라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길 때, 교회 와서 섬길 때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그 풍습에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 풍습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아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예?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혈육으로 돈으로 뭐 자기 뭐 명예로 자기 외모로 이런 걸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오래도록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도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규칙과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요 선한 것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충돌될 때는 어느 것을 택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뜻과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그 다윗이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편 63편 기록을 남기는데요. 자, 1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 인간적으로 볼 때 답답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됩니까? 사울이 나를 또 죽이러 올 텐데 내가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그때 그 갈급함이라는 건 이런 말로도 알 수 없어. 그랬을 때 뭐냐면 자기는 물이 없어서 황폐한 땅에서 목말라 하는 것 같다 그랬죠. 예? 정말 그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그 사막 가운데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지친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을 내리치지 아니하고 그거를 감당해 나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이 현실은 자기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더 고통받는 생활은 연장이 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는 대로 가리라고 하는 그런 그 육신의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는 그 영혼의 승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환희, 이런 것들이 교차해서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한편으로서는 그래요. 자, 월요일 날 세상 나가게 되면 굉장히 고달픈 일이 이제 있죠. 월요일 날 새벽부터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달프다고. 그렇다 해가지고 교회가 좋다 해가지고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예? 아, 그러면 출근은 누가 시키고 애들 학교 누가 보내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일부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서
오늘 막 카페 갔더니 대만원이더만. 막 대기 번호가 막 쫙 서 있는데 오늘 커피나 드셨어요?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다렸죠. 하, 이러나 저러나 답은 안 하네. 끝내라는 사인인 줄 알아요. 끝내야 되겠어요. 카페 갔는데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막 대기번호 받아서 막 기다리는데, 근데 보니까 서 있는 사람 절반이 청년들, 서빙한다고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서 있나 몰라. 에? 봉사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가? 청년들이 막 서빙한다고 막 한 열댓 명이 서 있는데요, 나는 거기 다 기다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무튼 간에 교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안식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빡빡한 직장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고 가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 내가 칼을 내려놓으면 사울이 나를 또 잡으러 다니니까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될 거야. 그런 노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무엘상의 얘기를, 이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얘기를 쭉 보면서 몇 가지 시편을 봤는데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 시편 내용 중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제가 한 장을 더 했는데, 자, 거기 뒤에 설명 다 안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보세요. 자, 시편 1편을 보면 그 시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잖아요. 그죠? 첫 번째인데 그 시편의 교훈시의 대표입니다. 교훈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는 이겁니다. 항상 성경을 놓고서 펴놓고 내가 이 성경에 순종하고 인도를 받을 거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은혜 받고 내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편의 교훈시 중에서 첫 번째 1편입니다. 자, 예를 들면 2편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시예요. 네.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기록하고요. 자, 시편 4편을 보면요. 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환란이 지나갔을 때 지은 시를 했는데 8절 한번 보겠어요.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제 이거 하루 종일 고통받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잘 때가 돼가지고 뭐 한다고요?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있죠. 네, 오늘 고생은 오늘 족하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했어요. 굉장히 고달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 시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있지만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잔다면 바로 이런 시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그 밤의 안식, 하루의 고달픔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의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로 이거 다른 사람들은 뭘 하죠? 주당은 술을 찾죠. 하루의 일이 고달프고 바빴으면 술판으로 뛰어가거나 아니면 뭐예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TV 앞에서 동해물과 부를 때까지 계속 앉아있지. 예?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루의 피곤함을 달랠 수 있는 기도로. 그 다음에 자 시편 5편의 3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이다. 자, 이건 뭐예요? 아침에 벌떡 일어났더니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살자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힘주시고 용주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로 아침을 열고 하루가 힘들게 끝나면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서 잠자리에 들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영혼의 노래가 있는 성도의 진실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6편에 보면 참회신데요. 참회, 회개하는 신데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자, 회개할 때 침대가 젖었고 요가 젖었어요. 이거 해보신 분 손 들어봐. 기도 드릴 때 회개기도 해봤어요? 기도 드릴 때 회개기도 해보시면 손 들어봐요. 회개기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처럼 침대가 젖었고 요가 젖은 분 손 들어봐. 회개기도 드리다가. 거기 권사님 손 들었어.
지금도 요가 젖어 있나요? 네? 이게 희귀한 은혜입니다. 희귀한 은혜입니다. 하여튼간에 우리한테 없어진 게 뭐냐면 회개가 없어졌어. 얼마나 그냥 강팍한지 몰라요. 뭐라 하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네. 교회가 잘못했지, 목사님 잘못했지, 권사님 잘못했지, 셀리더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네, 남편 잘못하고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만. 그런데 진짜 은혜 받으면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참여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중에도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매일 하나님을 보채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참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회개가 진지하다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 눈물이 수건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수건으로 다 닦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에 가지고는 뭐냐면 침대가 다 젖고 요가 다 젖었어. 이게 정말 그 영적으로 잘된 사람의 기도 생활입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쏟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쏟고, 그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눈물을 쏟고, 지금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막 핵해가지고 막 저기 핵폭탄 뭐였어요 그거? 실험한 거예요? 핵실험 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막 밥 잘 먹어. 막 터지든 말든 뭐 너 죽으면 나도 죽지, 그런 심정이라 눈물 안 흘리는. 예? 우리가 울 게 어디 있냐? 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는 울 게 없어. 억울한 건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부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 바로 시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워라도 눈물로 기도로 한번 요를 적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진짜 깨끗해지고 맑아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7편에 보니까 비탄시 중에 하나인데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비참한 심정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1절을 이제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쫓아다니는 사자가 있어요. 지금 사자한테 물어 뜯겨서 죽을 지경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자가 와가지고 그냥 입을 열어서 콱 물어서 찢으려고 하는 그런 위급하고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아주 당혹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저 위험한 데서 나를 좀 면케해 주세요라고 비탄, 통분히 여기면서 정말 자기 영혼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한나의 기도는 기억하죠. 한나의 기도는,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슬퍼요, 아들 없어서.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쏟아부었다 했잖아요, 기도할 때. 그죠? 아들이 없어서 쏟아부는 걸 이해가 간다고.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사울한테 해코지 하나도 안 했죠. 그런데 무고하게 그렇게 허구한 날 이렇게 피란 길에 올라가지고 잡히면 죽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사자가 입으려고 찢으려 하는데 사자 입속에 거의 들어갔다니까. 나 좀 건져내달라, 그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던 게 다윗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양식 떨어지면 사자 입이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시험에 들면요, 사자 입이 우리를 삼키게 되면, 시험에 들어가야 되면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받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입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절박하게 부르짖고 가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고 우리 신앙 생활이요. 근데 우리는 신앙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보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담배 끊고 나온대요. 성경에 담배 끊고 나오란 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우리 애 좀 대학 좀 보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랑이 뭐 어떻게 잘 됐어요, 좀 우리 신랑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요, 다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데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심정은 뭐냐면 사자가 나를 찢으려고 해서 입을 딱 벌려가지고 딱 찢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배부르고 나태해가지고 뭐 하다 하다 할 거 없으면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어리둥절해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내가 사자 입에서 찢김을 당할 것 같은데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어놓고 오늘도 순교자의 심정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내가 교회에 출입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의 다른 한 편이 뭐냐면 찬양 감사시거든요. 8편을 한번 보겠어요. 1절, 3절, 4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여기 보면 시편에 우리는 만약에 오늘 너 나가서 시편 하나 쓰라 그러면 이런 시가 나오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면 로비에서 커피 한잔 하실 텐데 오늘은 황룡산을 다 보시고 시편 하나를 읊고 가세요. 그거를 안 읊고 가면은 오늘 커피값을 받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을 딱 보면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예? 이게 안 되니까 막 여기다가 얼굴에다 붙이고요 막 머리를요 스트레이트로 했다가 볶았다가 노란 걸로 했다가 파란 걸로 했다가 온갖 거 다 한다고. 예? 여기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정신이 빠지면은 하나님 찬양하느라 정신이 다 빠져. 그래서 밤에 나와가지고 별을 보는데 그게 뭐 점을 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오늘 가서 보세요. 춥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보세요. 밤에 별들 보고. 그리고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요 여러분 그 나무들이요 굉장히 오래 삽니다. 예? 우리 수명보다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다 형님이고 할아버지뻘이요. 예? 가서 묵상하세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기기도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냐. 먹는 것도 부실한데. 우리가 산을 보면서 묵상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솜씨가 막 꿈틀거리고 보이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표현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카페를 많이 갔어. 밥은 3천 원짜리도 비싸다는데요 카페 가서는 만 원짜리도 아깝지 않아. 그냥 투자해서 막 먹는다니까 커피를. 거기 앉아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공기도 별로 안 좋은데 거기 가서 나쁜 공기 다 들어마시면서 앉아가지고 뭐 세상에 잡담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캬 좋다는데 그 수준이 꽝입니다. 수준이 꽝이야. 그러니까 이제 들에 있는 걸 보고 산에 있는 걸 보고 하늘에 있는 걸 보고 바다에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그립잖아. 여기 사절에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그를 돌보시라니까. 그랬더니 사람마다 보니까 코가 두 개네. 여러분 사람들 잘 보면 코가 두 개죠. 아, 콧구멍이 두 개. 말 잘못했다. 코는 하나인데 콧구멍 둘이야. 사람들 보면 눈이 둘이죠. 눈은 둘이죠. 야,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굉장히 호감이 가고 굉장히 잘생겼다 안생겼다 하는데 막 눈이 세 개 달리고 코가 두 개 달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느낌으로 볼 때 그 미인이다 아니다 사람들에게 구분하더라고. 근데 그게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요 사람은 좀 매력 있게 지었나 안 지었나. 근데 사실은요 광대뼈가요 한 0.5cm만 올라왔다면 이건 틀려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응? 막 턱도 막 이래 막 가서 깎아버리고 막 그러는데 하등간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은요 뭐 여자가 노는 건 아니죠. 남자가 있으니까 애가 생기지만요 여자들은요 재주가 좋아요. 애도 그냥 쑥 나요. 뭐 애가 탁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지으셨는지 그게 아름다운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을 보고 노래하는데 사람을 보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감사 찬양시예요. 이런 영혼의 노래들이 시편에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찬양들입니다. 아멘. 오늘 가서 식구들끼리요 얼굴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잘 지었는가 좀 찬양 좀 하세요. 그리고 황룡사 보고 시편 하나씩 하고 가세요. 안 하면은 커피값 받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라나이다. 끝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네. 정말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딴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앞서서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무고하게 그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나갔던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보면 예수 믿는 내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놓고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은혜 주시는 대로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